소중한 생명을 빼앗아간 인천시는 25일 수봉공원 현충탑에서 제1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및 안보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달 22일 제정된 서해 수호의 날은 연평도 폭격 도발 등을 기억하기 위해 매년 3월 넷째 금요일로 지정됐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인천 보훈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서해 수호를 위해 희생한 전사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전사들에 대한 헌화와 분향, 기념식 순으로 진행됐는데요. 이후 인천시 15개 호국 보훈단체의 연합으로 열린 안보 결의대회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 안보의식 결집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이 제정된 배경에 가슴 아픈 사건들은 대부분 인천 앞바다에서 발생해 300만 인천 시민에게 남다른 의미를 주었는데요. 인천시 관계자는 서해 수호의 날을 통해 인천이 국가 안보의 요충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5일 처음 실시된 서해 수호의 날. 나라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시민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안보의식을 다지길 염원합니다. 온통 인천 뉴스 박수민입니다.